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신랏 같은 희망과 자식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참아내야지 하는 책임감으로 버텨왔습니다. 머리는 어느새 백발이 더 많아졌지만 어쩌자는 건지 이 인간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시작할 즈음은 우리가 해로운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익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구절일 겁니다.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들 용기를 얻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구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서 당당하게 무소의 뿔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혼자 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관계에 자신을 갈아넣지 마라.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더 나아가 다 큰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과 상처로 지탱되어가는 관계는 독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희생과 상처만 요구하기 마련이어서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출발한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 주고받고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 나눔, 헌신, 희생, 말은 좋지만 이런 것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허망한 관계에 미련이나 집착을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가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혼자서 가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존중하지 않으면 버려도 괜찮다. 젊어서는 개차반으로 살았더라도 나이 들어서 배우자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준 배우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난 날을 뉘우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일 겁니다. 뭐 좀 더 일찍 깨쳤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미안해하고 또 감사해야 하니 천만다행인 것이고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늦게라도 그간의 희생과 인내를 존중받았다고 생각하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도 상대방의 취향, 관심사는 물론이고 존재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자신만을 위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데도 변함없이 곁에 남아있다면 더 차갑고 잔인하게 무시당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산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말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혼자서 가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내 꿈을 짓밟게 하지 마라. 군림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기 위해 상대방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날개를 꺾어서 언제까지나 곁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부려먹기 위한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배우고 싶은 것조차 못 배우게 방해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집 밖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단절시켜서 집안에 고립되어 살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라 겁박해서 억류시키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꿈을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해서 뭘 하냐? 돈은 왜 그딴 데다 쓰냐? 아깝지도 않냐? 하지도 못할 거면서 돈만 버린다며 책망하는 사람은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사람이고 꿈을 짓밟는 사람입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꿈을 향해 가는 것만큼 귀한 행동도 없습니다. 그 꿈을 짓밟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혼자서 가야 하는 이유. 네 번째, 마지막,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행복해? 난 지금 행복한가? 곁에 있는 사람과 남은 세월을 함께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사람과 계속 살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존중받고 있나?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함께 하는 사람이 곁에서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꿈을 함께 공유하며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고민할 것이 없죠. 이런 관계라면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일 수도 있고 설령 가끔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괴롭고 얼굴 마주치는 것이 힘들고 마주해봐야 서로 좋은 소리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더 늦기 전에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지 더 늦기 전에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랑해서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함께 했지만 모두가 끝까지 그 사랑과 행복을 지켜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존중은 받으면서 살고 계시는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존중도 하지 않고 꿈도 짓밟고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과 남은 세월을 함께할 자신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해로운 관계에 쓸데없이 더 이상 자신을 더 갈아넣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당당하게 무소의 뿔처럼 걸어가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